화면을 통해 접하는 모습만으로도 전쟁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키예프에 남긴 했지만 방공호에 가지 못한 시민들에게 공습 경보는 공포 그 자체인데요.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현지인들과 어렵게 다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한국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보디아니츠카 씨. 이른 아침 공습 경보가 울리자 화장실로 대피했습니다. 욕실이나 제일 단단한 벽은 제일 안전하다고 합니다. 파편이 날리게 되면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답니다.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 방공호로 갈 수도 없는 처지. 전기와 물, 특히 통신이 끊길까 걱정입니다. 정보의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로 뭉쳐서 서로의 건강과 그 심리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것도. 인접국으로 탈출 중인 우크라이나인은 15만 명이 넘습니다. 여성과 노약자가 대부분입니다. 테니스 선수 야스트렘스카는 보트를 타고 프랑스로 가는 과정을 SNS에 공개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이틀 밤을 새기도 했다며 험난했던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민은 67명 중 20명이 탈출해 아직 47명이 남아있습니다. 한 교민은 700km 거리를 52시간을 달려 폴란드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